7월 11일 레전드 레이스가 개최됩니다. 이벤트는 9일 동안 진행되며 보상으로 많은 양의 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전드 레이스는 이벤트 기간 동안 엘콘도르 파사 스페셜 위크 심볼리 루돌프가 차례대로 3회씩 등장하며 이들과 레이스를 나가 1등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레전드 우마무스매마다 하루에 3회씩 도전이 가능하며 3일간 총 9번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에서 1등을 할 경우에 해당 레전드 우마무스매의 피스를 7개, 2등은 6개, 3등이 하는 5개씩 받습니다. 그리고 첫 승리 시 조각 10개와 일일 퀘스트를 통해 2개씩 3일간 총 6개 획득이 가능합니다. 모든 레이스에서 1등으로 들어온다면 해당 레전드 우마무스매의 피스를 최소 79개를 획득 가능합니다. 레이스는 재팬컵 도쿄 잔디 2400m 중거리 경기장에서 치러지며 레전드 우마무스매와 동일한 우마무스매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 파워, 스태미나 위주로 육성시킨 B플러스 이상이 육성마라면 무리 없이 1등이 가능합니다. 중거리 B플러스 이상의 육성마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레전드 레이스는 많은 양의 피스를 확보할 수 있는 해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챙겨주도록 합시다.